오메 이거 봐서 야식엔 역시 광어 회국수제 응? 탱글탱글한 소면에 아삭아삭한 오이에 향긋한 깻잎 넣어 불고 싱싱한 광어 한 마리를 그냥 촥촥촥촥 회 뜨갖고는 하얀 속살을 한 줌 넣어 그 위에 새콤 달콤한 양념을 부어갖고는 그냥 막 비벼 비벼보라 비벼보라 겁나 비벼보라 응? 여기다가 그냥 고소고소한 참기름 쫙 한 방울 부어불면 뒤져보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째 배고프면 한젓갈 하시란가? 됐어 안 먹어. 그리고 밤엔 손님의 숙면을 위해서 조용히 해주는 게 숙박업소의 의무이자 책임 아닌가? 저 챙겨주고 싶은 말 쏙 들어가 본단께. 실패요? 에이, 실패야 실패. 우와, 독하구만. 어찌스카이.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가을바람 살랑 불어옵니다. 뱅글뱅글뱅글 단풍잎 뱅글뱅글뱅글 은행잎 살랑살랑살랑 목소리까지 멋이 쓰실까? 안녕하세요. 똥마니 왔구나. 똥마니가 책에 손을 베어서요. 똥마나 어디 좀 볼까? 괜찮아. 금방 나을 거야. 상처는 언젠간 아물게 되어 있거든. 야, 감사합니다. 그래.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. 선생님. 왜 이러세요? 강 선생님. 절대 아물지 않는 상처도 있는 법이죠.